안녕하세요, 겐꾸럭입니다. 자, 오늘은 또 게임은 아니고 피규어 언박싱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제 간만에 또 피규어 좀 이제 올리니까 몇몇 분들께서 아 이제 또 피규어에 빠지셨냐고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 계신데, 그건 제가 빠진 게 아닙니다, 여러분. 제가 선택해서 좋아서 구매를 한 거예요. 아 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느 순간 결제됐고 이런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딱 선택적으로 제가 13개 정도는 살 생각이에요. 그래서 다 주문했는데. 자, 온거 먼저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 큐포스켓 아니고 펄 플러시 플러시라는 회사에서 만든 인형인데 보여드릴게요. 이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? 이게 또 사연이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조카 보러 갔는데, 아, 조카 집에 이 인형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앞에만 봤을 때는 뭐 그냥 뭐 귀엽네 이랬는데, 뒤에가 가만 있어, 이거 까야 돼. 이 뒤에가 몽대륙인 거야.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몽대륙 그 펭귄 피규어를 구하고 싶어가지고 검색 많이 했었는데 없더라고요, 상품이. 그래서 얘를 딱본 순간 뭐야 그러고 딱 봤는데, 이게 지금 펭귄 옷을 입고 있는 애기 수달이잖아요. 너무 귀여운 거야. 조카 갖고 있는 거, 이거 삼촌이 가져간다니까 안 된대 또. 그래서 아이씨, 뭐 한번 말했는데 안 된다 그러는데, 굳이 뭐 그걸 또 애들 거 9살짜리 거를 뭐 뺏어온 것도 웃긴 거 같고.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제 회사 이름이 있더라고요. 플러시 플러시. 그래서 검색하니까 인터넷에서 팔더라고. 그래서 사왔습니다. 아, 또 간만에 또 신문 포장이 왔네요. 신문 포장. 연내 금리. 아, 다리야. 연내 금리 1, 2위에 오른다. 이주열 통화정책 질서 있게 정상화. 인플레이션 오고 있나요? 그래서 여기서 산 거는 요 앨리스 피규어인데, 이게 이제 큐포스켓 초기 상품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은근히 구하기 힘들기도 하고, 중간에 이제 품절도 많이 됐다 보니까 가격이 오른 데도 있고 해서 차장에서 구매를 했는데, 이게 좀 비쌌어요. 22,000원인가? 아, 근데 또 싸게 파는 데 있더라고. 16,000원 정도에. 그래서 아, 좀 그렇습니다. 가이아 코퍼레이션 봐. 2018년 6월이잖아. 엄청 오래된 거거든. 짝퉁 아니겠죠? 아, 이거 너무 이뻐. 에이 타입. 보통 이게 타입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. 에이 타입. 뭔가 좀 허접하네. 아, 그리고 이거 보니까 이게 뽑기용으로 많이 있더만, 큐포스켓이. 근데 궁금증이 생긴 게, 뽑기로 뽑을 수 있는 그 큐포스켓들이 정품이에요? 혹시 아시는 분들? 내 정품이면은 카메라 들고 가서 한번 하나 뽑아볼까 생각 중이거든요. 짝퉁이면 굳이 뭐. 자, 이거 진통 맞죠? 번호가 없어. 이 계열이, 제가 지금 짝퉁도 이제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. 아, 정품 같습니다. 딱본 순간 너무 이뻐요. 아, 진짜 어떻게 깜찍하냐 이렇게. 그래서 딱 봐도 깨끗하고 질감도 좋고. 이 표정 보입니까? 와, 이거 진짜 실제로 보면은 어우, 그냥 깨물어주고 싶다 이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. 아, 이뻐 그냥. 그리고 정품 같은 경우 이제 아래 육각형. 결합을 해주겠습니다. 끝입니다. 너무 귀여워. 자, 끝입니다. 와, 이거 진짜 실제로 보셔야 돼요. 너무 깜찍해요. 너무 깜찍해. 한 마리 조립했고. 자, 이번에 그리고 3개짜리인데, 이번 거좀 특이합니다. 이거는 제가 유튜브 검색해봤는데 국내에서 이렇게 사신 분이 없더라고요.
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. 여기 다 신문이네. 뭐야? 이렇게 해서 오네. 이렇게 세 개 왔습니다. 세 개. 바로 켄신 추억편 버전입니다. 추억편. 귀엽지 않습니까? 켄신 추억편. 추억편 버전 이게 딱 그 색깔이거든요. 이게 옷이. 그다음에 이게 라푼젤. 디즈니 라푼젤. 애니메이션 본 적이 없는데 디즈니 정말 큐포스켓 다 사야 된다고 보고요. 애니메이션들은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. 큐포스켓이. 근데 이거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캐릭터라서. 이거 뭐죠? 플레이 피크 반품 및 교환. 개봉 전 꼭 읽어주세요. 조금이라도 파손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비닐 개봉 전에 문의를 해달라. 야, 이것도 피곤할 겁니다. 장사하시는 분 피곤할 거야. 그리고 이거는 인어공주. 막 살짝 그 뭔가 부끄러워하는. 진짜 디즈니 계열 너무 이쁩니다. 일단은 히무라 켄신 먼저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스 세트 이런 식이고 유튜브에서는 올린 사람 못 본 것 같아. 추억편 진짜 미치죠. 미치죠, 미쳐. 확실히 좀 최신 제품은 이 박스도 좀 센스가 있어. 도색까지만,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. 저는 좀 까줘도 됩니다. 어차피 내가 쓰다가 다 까질 거기 때문에. 이 머리 퀄리티. 근데 확실히 좀 디즈니보다는 뭔가 얼굴의 어떤 표정이 딸려. 일본 애니 쪽은. 그래도 워낙 좋아하는 캐릭터라서. 조그만데 표현할 거 다 표현했단 말이지. 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육각형 정품 확인. 합체해줘야죠. 자, 이거 목 같은 거 호환되는 거 아니야 혹시? 다른 거 껴볼까요? 혹시 호환되나? 이 머리 때문에 안 된다. 머리 때문에 머리카락이 부딪혀. 될 것도 같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도 귀엽겠다. 되면은 헐. 아, 또 얘는 또 검이 따로 이렇게 돼 있네요. 와, 지금 땀 고이시는 거 보입니까? 빨리 끝내야 돼. 이것도 소리 들어간다고 에어컨 못 켜고 있거든요 지금. 검 어디다 껴야 돼? 검 대충 이렇게 끼는 걸로. 그래서 이렇게 조립 완성했고. 확실히 큐퍼스켓이 애니 쪽보다는 디즈니 계열이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. 자, 그리고 라푼젤 가도록 하겠습니다. 라푼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약간 그거잖아요. 공주가 아니라 공주들이 이제 일반 의상을 입고 있는 거. 뭐 트레이닝복 같은 거 이런 레깅스 이런 거잖아요. 이 센스가 너무 있어가지고. 야, 이게 무슨 제품마다 포장이 다 달라. 아이고, 제품마다 포장이 다 달라. 웃기네. 이건 통짜네. 목이 안 빠지나, 이거는? 헐.
통짜 통짜. 이 제품 특이하네. 이게 후드를 입고 입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결합돼 갖고 나오네요. 좀 신기하네. 그리고 이게 머리가 이제 워낙 기니까 구멍이 3개 있네요, 3개. 머리까지도 이렇게 지지대가 있어. 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네요. 이게 너무 잘 빠져. 헐렁헐렁해. 인형은 이쁜데 뭔가 좀 지지대가 쓱쓱 빠져 그냥. 뭐지? 아유, 그냥 빠져. 어쨌든 뭐 도색 보니까 짝퉁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냥 넘어가는 걸로. 지지대가 조금 아쉽네요. 마지막 인어공주. 네, 인어공주 표정이 진짜 엄마 나 저거 갖고 싶어요 이러면 이거 어떻게 안 사줄 수 있나 이런 표정으로 애기들이. 자, 이건 또 포장이 어떤 식일까요? 이거 봐, 제품마다 포장이 다 달라. 이거 뭔가 막 비어있는 느낌인데. 야, 이거는 근데 인형 두 개도 들어가겠다. 지금 포장이 이렇게 해서 왔거든요. 이거 뭐 두 개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? 좀 포장이 아까운데. 이렇게 됩니다. 머리, 머리만 그냥 보면은 딱 귀엽진 않아. 이거는 몸이랑 결합을 해야 돼. 그리고 결합을 해야죠. 좋았어. 아, 진짜 어느 각도가 이쁘지? 뭐 사주세요 하면서 막 부끄러운 이 팔동자 미묘한 표정. 미치겠다. 코디의 경매에서 낙찰받은 거. 신문 포장. 아, 뭐야 이거 이렇게. 대박. 어쩐지 내가 낙찰됐길래 이게 낙찰됐다고 했거든요.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네. 이게 뭐야. 잡지대에서 뜯어낸 것 같은데 그냥. 야, 이걸 파는 거였네. 나는 별책 부록인 줄 알았는데. 씨. 그래서 현재 모은 거 벨이랑 라푼젤이랑 에리얼이랑 켄신이랑 앨리스 이렇게 다섯 개 모았습니다. 그래서 한 열 몇 개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